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정은지입니다. 12시간 동안 물에 불린 콩을 또 2시간 넘게 푹 삶아낸 후에 절구로 찍고 또 곱게 찌은 콩반죽을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서 짧게는 일주일 또 길게는 보름 넘게 말려야 하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 있죠. 네, 투박한 모습에 구수한 향기까지 풍기는 메주인데요. 된장부터 고추장 또 간장까지 한 해의 장맛을 책임지는 귀한 식재료다 보니까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좋은 날을 택해서 메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함평 입성마을에서는요.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쯤이면 온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메주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구수하고 정겨운 풍경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손맛 하나로는 제일 간다는 함평군 나산면 입성마을. 오늘 이곳에 김효선 리포터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은 빨갛게 익은 홍시와 그리고 마을을 소개하는 돌비석이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입성마을은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요? 바로 오늘이 구수한 향이 일품인 메주 만드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옛 방식 그대로 세월과 정성이 만들어낸 메주 보러 떠나볼까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콩을 씻고 담고를 반복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 어머니! 깜짝 놀라셨어요? 네, 깜짝 놀랐네. 야, 지금 뭐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어메, 이게 지금 콩. 예. 네. 와, 색깔 좋은데요. 네, 아, 이거 직접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직접 갈아 갖고. 네. 메주 쓴 거예요. 와, 그러면요, 이 콩이 그 수입산 콩하고는 어떤 그 차이가 있나요? 아이고, 수입산 콩이라 되면 안 되지. 우리는 여기 국산 콩인데. 수입산? 아니죠. 맛과 영양이 풍부한 우리 콩을 사용합니다. 아니, 근데 이건 옛날 가마솥? 조금은 불편하고 번거로워도 이 전통 방식을 고집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장의 깊은 맛을 내기엔 이 가마솥이 안성맞춤이죠. 와, 지금 뭐 가마솥이요? 상당히 많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지금 푸고 계시는데 지금 뭐 가마솥 지금 안에 좀 볼게요. 옛날 옛날 가마솥. 옛날 가마솥 맞아요. 예, 옛날 가마솥에다 이러고 네. 쓰면 된장도 맛있고 장도 맛있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옛날 방식을 예. 고집하시는군요. 그래서 옛날 가마솥을 쓰니라. 그럼 어머니 혹시 그 잘 익은 콩 이게 지금 잘 익은 콩이에요? 예, 잘 익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잘 익어. 무슨 이 한 평에는 콩에 뭘 넣은 거예요? 뭐 안 넣어도 우리 와 너무 되게 고소해요. 면목도 없다. 겁나게 무겁구나. 푹 삶은 콩을 옮겨보는 김효선 리포터. 아따, 오랜만에 힘 좀 쓰는구만. 너무 무겁네. 너무 무겁네. 마을 주민분들이 직접 재배한 무농약 콩. 약 4시간에서 5시간을 센 불에 익히고 약골에 뜸들이기를 반복해야지만이 이렇게 윤기 좌르르한 모습으로 삶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 삶은 콩은 식기도 전에 으깨야지 더 찰진 메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기계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옛날에는 이 모든 과정을 손으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메주 만들기 하이라이트. 네모네모 메주 모양 만들기. 따로 틀 없이 보자기와 반찬통, 그리고 양손만 있으면 이상무. 어머, 메주가 원래 이렇게 예뻤었나? 반듯반듯하니 오늘따라 메주 너 달라 보인다. 아니, 근데요, 우리 어머니. 네. 아니, 메주를 만드는데 이 보자기를 안에 넣어서 이렇게 싸서 만드시는데요. 예, 예, 예. 그런 이유가 보자기를 있으세요? 보자기를 싸서 넣어서 만들어야 메주가 예쁘게 나와요. 아, 보자기에 예. 넣어서야지 메주가 예쁘게 나온다고요? 예. 한번 해보실래요? 아이고, 한번 해보시죠. 나한테 이거면 또 잘하지 또. 네. 자신감은 파파, 손은 꽉꽉 잊지 마세요. 손바닥을 딱 펴고. 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아니 이렇게 해서 펴서 땅 이렇게 땅 부숴버려 땅 부숴버려 아이 좋네 어디 어디 한 번 더 해봐 아이 우리 엄니가 제일 편하게 하시구만 제일 돼야 어 제일 돼야 착착 여러 번 어떻게 여러 번 해갖고 해야 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그러지 아가야! 어이구,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웅덩이가. 애기 웅덩이가 내 아주 퍼덕퍼덕. 옛날에요. 아니, 이렇게 막 이렇게 예쁘게 매줬으면 예쁜 애기 난. 그런 게 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쁘고 낳을 때만 낳았다고. 원네, 그게요. 아들만 3명제. 아들만 3명제? 아들이 겁나게 잘생겨버렸구만. 얼마나 예쁘 나도. 장가 안 간 사람 있어요? 장가 안 간 사람? 아, 다 여사? 아, 아깝다. 애를 낳으려고? 어, 잘생겨려고. 잘생겼다며. 이것쯤이야, 제가. 자! 매주 만들다 말고 다른 일에 관심 보이는 김효삼 리포터. 이 일이 더 쉬워 보이나 보죠? 와, 이제 잘한다, 잘한다. 이야, 잘한다, 잘한다. 아버님, 예. 근데요, 이 마을에 이 지금 된장을 이렇게 하시는데, 유독 이 된장 마을로 된 그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가 있죠. 좀 말씀해 주세요. 야, 우리 마을은 콩 재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된장으로 해서 콩을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하셔서 옛부터 한평은 콩이 잘 자라는 환경을 갖춘 덕에 맛 좋은 콩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좋은 콩으로 또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 고민한 끝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 메주를 빚기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추운 겨울이 다가올 이맘때쯤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곳으로 모여 오순도순 메주 만들기에 동참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건조장으로 가시죠, 어머니. 예. 자, 우리 건조장으로 고고! 체조 선수 하셔도 되겠대. 우리 어머니 오시고,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한번 힘 좀 써보려합니다. 써봐봐, 한번. 자, 이게 도대체 몇 킬로예요, 이게? 키 크고, 그런데 네. 우리 매주 쓸 때 날마다 와. 좋지요! 날마다 올게요. 키 큰 덕에 예쁨 톡톡히 받는 김효선 리포터. 오, 매 부럽구마잉. 나 직접 구했어요, 어머니. 어느덧 뱃속 시계는 점심시간을 가리키고 싱싱한 배추부터 직접 만든 된장으로 한상 차려졌는데요. 비록 상에 차린 것들은 소박한 음식들이지만요. 일하고 먹는 그 맛은 꿀맛인데. 김효선 리포터를 위해 한 입 크게 넣어주시는 어머님. 여기서 만든 콩이니까 예, 예.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청국장도 어떠세요? 와, 청국장이 정말 고소하고요. 보통 이렇게 뭐 된장 청국장 그러면 그러세요? 좀 짜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콩을 해갖고 네. 우리가 밖에 우리 너네가 콩을 해갖고 우리 콩이야 다 우리 콩이야 우리 한 평 한 평 아무 한 평에 사는 구수한 메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주로 만든 다양한 장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된장 만나볼까요? 어머니 이게 3년 된 거예요? 네. 저희 된장 맛 한번 보실래요? 네 궁금해요. 이야 어머 색깔 좀 보세요. 색깔 한번 보세요. 색깔이 와 이 또 게요. 정성의 맛은 한결같이 맛이 좋지만 여기에 따뜻한 잡아서. 햇볕과 바람이 더해준다면 그 맛이 더 진하고 깊어지겠죠? 3년 숙성된 된장 맛은 과연? 어머 어머 이게 맛이요 된장 맛 맞죠? 이게 네. 된장 맞죠? 이게 바로 전통 된장 맛입니다. 와 일단은 구수하고 이렇게 짠맛이 별로 없어요. 된장을 봤다면 이번엔 간장이다. 역시나 담백한 맛이 일품인 간장도 최고. 세상은 끝없이 변해가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맛은 더 깊어지는 게 전통의 맛인 것 같은데요. 우직한 세월 따라 고집스럽게 만드는 입성마을 매주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모였다 하며 난리법석.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두 철없다 시절 얘기. 한눈 팔면 사고 뭉치.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모두 옛날 얘기. 아이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난리법석 사고뭉치였던 아이들이 서원에서 달라진 사연. 아빠와 떠나는 선비여행.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과거길에서 그 이유가 밝혀진다. 보는 곳, 걷는 곳마다 선비들의 얼과 정취가 깃든 이곳. 경주 서학서원에 서선비가 떴다. 이리 오너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거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쉬, 잠깐만요. 이 서원에 저쪽에 보니까 조선시대도 아닌데 갓도 보이고요. 한복도 보이고. 조용했던 서원이 북적북적. 이른 아침부터 도포를 갈아입는 학생들을 포착. 수상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이 작은 줄이 이렇게 있는데요, 매듭이. 안쪽에부터 먼저 묶고요. 도포에 옷고를 묶는 것부터가 난관. 뭘 해도 어설퍼 보이는 이들의 정체. 실례지만 누구세요? 오늘 아빠와 하는 그런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머니는요? 집에서 있겠죠. 시작부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다. 엄마의 손을 떠나 오늘만큼은 단둘의 추억을 쌓기로 한 이들. 아빠와 아이들이 서원 체험에 나섰다. 전국에 수많은 서원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서원의 기능이나 그 다음에 사람 발길이 안 찼기 때문에 서원 본연의 모습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연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서원이 이제 유지 보수나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장소라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따님과 둘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 어떤 하루 보내고 싶으세요? 오늘 하루는 우리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빠가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빠하고 어떤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빠랑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조상들이 자랑스럽다는 모습을 한번 더 보고 싶어요. 서원의 역사를 배우는 선비인문 강의로 시작된 체험. 가르침을 잘 받은 선비들이 함께 길을 나섰다. 일단 선생님도 앞쪽으로 가셔서 인솔을 할게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액팀 2팀. 여러분, 문화재 답사갈 준비 됐습니까? 준비 됐습니다. 자, 다 같이 출발.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서원 체험. 유유자적한 선비의 삶을 두 발로 느끼는 힐링 트레킹. 선비로드가 시작됐다. 삼국 시대의 그 주역이 되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김춘추 무열왕과 저 봉프 높이밭. 와. 그렇게 돌무지 덧는 구동을 하지 않으면 저 봉분의 흙이 막 밑으로 다 흘러내리겠지. 서학서원을 출발해서 진흥왕릉 3층 석탑을 지나 서당에 이르기까지 아빠와 아이들의 다정한 역사 여행. 함께 오른 과거길에 추억이 피었다. 문화 탐방로를 아이와 함께 걸어본 소감이 어떠세요? 애하고 같이 함께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빌어서 애하고 같이 뭐 가을도 많고 즐길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선비님께서 네. 열심히 지금 뭐 따님을 업고 가고 계십니다. 왜 업고 가시는 거예요? 전생에 평민이었는가 봅니다. 아, 전생에 평민이셨어요? 네. 아니 사실 여기가 산길이고 해서 네. 그냥 걷기도 힘들 텐데 무겁거나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 안 들죠. 내 새끼인데. 마마 편안하시지요. 등까지 선뜻 내어준 아빠를 위해 이번엔 아이들이 두 손을 보태고 나섰으니 선배들의 검소함을 배우는 요리 체험. 함께 만들어볼까요? 반찬이 세 가지 있죠? 국을 이렇게 조금씩 넣으세요. 이렇게. 여기에다 밥을 요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먹밥이 되는데요. 참 쉬운 주먹밥 만들기. 허나 요리 초보 선비에겐 참 어려운 비빔밥이 되었다. 아버님, 네. 이거는 주먹밥이 아니라 비빔밥 아닌가요?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프셔가지고. 난감한 비빔밥이면 어떠랴.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담은 아빠표 주먹밥. 꿀맛 같은 아빠의 정성이 아이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면 이제는 튼튼하게 체력을 기를 차례 선비들의 민속 놀이 체험이 펼쳐졌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다른 팀이 되어서 이제 부자 간의 묵었던 정을 이제 해소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한 채의 양보도 없는 불꽃 튀는 대결 속에 아빠 선비들의 활쏘기가 시작됐다. 쐈다면 백발백중 아빠 팀이 우세한 가운데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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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어린 선비들의 차례. 아빠처럼 멋진 명중을 기대해보지만 현실은 관역 근처도 어려운 상황.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 선비가 낸 묘책은 뭐로 가도 명중이면 된다는 셀프 화살 되겠다. 오늘의 승자는 저희가 비디오 판독 결과 노란색이 맞아서 판독 결과 친구들이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지곡초등학교 승! 예! 다시 실내로 장소를 옮겨서 진행되는 선비 체험. 정신 수양과 동시에 예절을 배울 수 있는 다도 체험으로 마음의 여유를 더하고 오늘의 마지막 순서 검은고 연주와 국악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대청마루 콘서트와 함께 선비 체험도 마무리됐다. 내면에 있는 그 양반의 핏줄이 다시 들끓는 것 같고 우리 그 딸님에게도 한 번 더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빠랑께서 최고였어요. 역사는 지겨웠지만 아빠랑 같이 지낸 시간은 너무 최고였어요. 보고 듣고 즐기며 과거 선비들의 문화를 배웠던 날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해서 더 의미 있고 소중했던 선비 여행. 서원에 가면 특별함이 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진실되고 솔직하게 살고 싶은 여자 김진설입니다. 어우,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이럴 때 다른 곳보다 먼저 겨울을 준비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해안이라고 합니다. 해안? 그곳이 어떤 곳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쌀쌀한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곳. 양구 해안면을 찾아간다. 거센 눈보라와 함께 돌아온 동장군의 계절. 이 추위 속에서 이맘때면 맛있게 익어가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양구 해안면의 명소 이곳저곳과 함께 특별한 겨울의 맛을 찾아 지금 떠나보자. 여기가 해안 맞나요? 저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안이라 그래서 바닷가 마을인 줄 알았거든요. 예. 여기가 해안 맞아요? 예, 해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마을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곳이 왜 해안이에요? 아, 여기 해안이 원래 이렇게 움푹이 생겼기 때문에 옛날에 물이 차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물이 차 있던데 이제 물이 마르면 뱀이가 많이 생기는 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바다 해제를 써가지고 해안이라고 썼는데 어전 바다 해제를 버리고 도채태를 쓰라. 도채태는 돼지 해제 말이에요. 이제 그제를 써라. 그래서 이제 도채태 편안한 째 그래 해안이라고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뱀이가 싹 없어지고 안 나왔던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해안이라는. 해안면의 또 다른 이름은 펀치볼. 펀치볼은 가칠봉과 대우산, 도솔산, 대암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봉우리로 둘러싸인 고산 분지다. 6.25 전쟁 당시 미 종군 기자가 이곳을 보고
화채 그릇인 펀치볼을 닮았다 한 것에서 유래됐다고. 해안면에 오면 길 양옆으로 유난히 비닐하우스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맘때쯤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우는 특별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해안면 시래기다. 늦여름인 8월 말 물을 심어 두 달을 키운 후 10월 말 수확해 두 달간 말린다고. 아, 여기가 시래기 덕장인가 봐요. 다들 일들 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시래기가 붙어있는 걸 띄워주는 거예요. 바람이 잘 들어가게 이렇게 띄워줘야지 바람에 잘 들어가서 이게 잘 말라요. 그리고 파랗게 말리잖아요, 여기. 해발 1100m 고산 분지 찬바람 속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바싹 마르게 되는 시래기. 양구 해안면 시래기는 타지역 시래기보다 훨씬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며 지역의 겨울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실 지금이 겨울이 시작됐으니까 농촌에서는 농한기 아닌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지금 한참 일이 없어 놀 때예요. 근데 저희가 이 시래기가 생기면서부터 요즘 한참 바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예로부터 배춧잎 말린 것은 우거지, 무청 말린 것을 시래기로 불러왔다. 김장을 담글 때 우수리로 얻던 시래기가 어느덧 해안면의 어엿한 명품 특산품이 된 것이다.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요.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가르쳐주세요. 네. 이렇게 넣는 거는요, 이거 가운데 딱 이렇게 해갖고. 네. 이제 줄에다가 걸치기만 하시면 돼요. 어이구. 떨어졌네. 그리고 사이를 두셔야지 이렇게 바람이 통과하면서 아주 맛있게 색깔이 예쁘게 마르거든요. 아, 이제 바람이 네. 통하게요? 네. 펀치볼 시래기.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꼬박 두 달을 말린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검들 같은 거 있거나 네. 이제 노랗게 뜬 것 같은 거는 떼어주시면 좋아요. 아, 네. 네. 이렇게 출하 준비에 바쁜 펀치볼 시래기는 현재 건강식품으로 상품화되면서 양구 향토 특산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펀치볼 시래기 명품화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우선 시래기 품질 표준화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시래기 단체 표장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래기 가공 공장이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12월 말경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이 펀치볼 시래기를 좀 날리기 위해 가지고 12월 20일, 21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펀치볼 시래기 축제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펀치볼 시래기, 그 맛을 보고 싶다면 주목하라. 시래기의 무한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축제가 다가온다. 2014 DMZ 펀치볼 시래기 축제. 12월 20일부터 이틀간 해안면 통일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전통의 맛 시래기. 그 맛있는 변신이 시작된다. 푹 삶아 부드러워진 시래기는 집간장과 들기름을 약간 섞어 쌀에 얹혀 밥을 지어도 별미. 또 삶은 시래기는 물기를 짠 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한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예. 어떤 음식들이 있나요? 아, 시래기 하면은요, 옛날에는 이제 없이 살을 때는 시래기 죽도 끓여 먹고, 시래기 밥도 하고, 뭐, 시래기 전도 부쳐 먹고, 또 특히 이제 요즘에는 돼지고기 등갈비찜에 또 붕어찜 여러 가지 또 닭 도리탕 할 때, 닭 볶음탕 할 때도 이 시래기가 들어가요, 요즘에는요. 고등어 조림에 활용해도 그만인 시래기. 간장 양념한 시래기는 고등어 조림, 등갈비찜에 넣으면 맛과 영양면에서도 더욱 좋다. 양념한 시래기를 깔고 고등어를 조리거나 조물조물 양념한 등갈비에 넣어 푹 찜하면 예, 맛깔난 시래기 고등어 조림, 푸짐한 시래기 등갈비찜 완성. 여기에 시래기 밥까지 예, 군침 넘어간다. 와, 정말 시래기로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어요. 지금 어떤 음식 만드신 거예요? 아, 시래기 밥하고요. 저 시래기 고등어 조림, 시래기 등갈비 찜이요. 그리고 시래기 무로 깍두기 했어요. 구수한 고향의 맛 시래기. 무게질과 비타민, 칼슘 등이 풍부해 다이어트와 성인병 예방 등에도 좋다. 역시 먹을수록 입맛 당긴다. 한번 언니도 밥 써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같이. 시래기 등갈비의 맛이 어떨지. 부드럽고 담백한 시래기와 야들야들 등갈비가 만났다. 너무 맛있어요. 네.
고기랑 네. 시래기랑 같이 먹으니까 담백하고 네. 이 고기의 느끼한 맛을 확 잡아주는 네, 잡아줘요. 네. 시래기가. 네. 네. 옛날에는 이제 장맛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시래기를. 그러니까 물리도록 그러니까 아침에도 시래기국, 저녁에도 시래기국, 뭐 시래기죽, 나물 이런 것만 먹어서 참 지겹도록 먹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먹던 맛하고 여기 해안 이 펀치볼 시래기 맛하고는 참 틀려요. 그리고 여기는 공기도 좋고 기운차도 많이 나고 해서 시래기가 더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어요. 강원도 양구 해안의 12월은 시래기가 익어가는 계절. 올겨울엔 구수한 DMG 펀치볼 시래기로 입맛 챙기고 건강 챙기고 겨울추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청정 양구의 펀치볼 시래기입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동장군의 기세가 높아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마음을 데워주는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나눔 우체통에서는요. 익명의 천사가 기부한 천만 원이 발견됐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연탄이나 김장김치 등을 나누는 따뜻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좋은 일은 함께하면 할수록 그 힘이 배가 된다는 이야기들 하죠. 여수에서는 영호남의 경계를 허물고 매년 겨울이면 봉사로 하나 돼서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대가 떴다고 하는데요. 겨울 추위를 녹여주는 훈훈한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들 시골에서 일하다가 보면 여수 병원에 나가기 힘든데 이렇게 저 세밀하게 정밀하게 검사해 주는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에 오셔갖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자신의 달란트를 이웃을 위해 쓸 줄 아는 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봉사 마니아들, 늘게 있어 살맛 난다는 그들의 행복한 미소를 만나봅니다. 육지를 닮은 섬, 돌산도의 한 어촌마을. 어느 일요일 오전, 온 마을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어딘가로 향하는 우리의 어르신들. 마을 보건소 앞마당이 떠들썩합니다. 이 멋있는 동네에 사신 어르신들 되니까 저희가 의료봉사를 꾀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근황해 보시고 얼굴이... 조용하던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참 고마운 사람들. 바로 의료봉사단들입니다. 간호사 및 의료진 5분 그리고 부산 수포럼 회원들 25분 30여 분이 이곳까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00여 명이 이웃에 사는 이 마을엔 연로한 어르신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아프신 분 있으세요? 열기도 없고 그때기도 일에 지치고 삶에 치이다 보니 제 몸 돌볼 겨를이 없으셨다는 어르신들. 게다가 거친 바다일로 몸은 이미 종합병원입니다. 무릎이 안 좋고 발목이 안 좋아서 왔습니다. 신경성 유괴한다요. 어깨가 아파갖고 한방치료 좀 몰라고. 오늘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된 진료 과목은 내과와 한방과. 각 분야의 베테랑 의료진들이 참여해 특별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는데요. 특히 오늘 이 시간이 특별한 이유는 부산과 여수의 의료진들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웃을 돕고자 하는 우리 어떤 그 자연스럽게 만든 사회 봉사 단체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또 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동서의 벽을 허문 영원한 화합회장. 그중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부산 대표 사나이. 부산에선 꽤나 유명한 분이라는군요. 여기는 지금 내과 진료하는 곳입니다. 부산의 내과 담당의 윤종경 원장입니다. 부산 의학대상, 사회봉사상과 자랑스러운 부산 시민상으로 올해 상복이 터지셨다는 윤종경 원장님. 게다가 통 크게도 상금 전액을 이번 봉사를 위해 내놓으셨다는 후문입니다. 박수원 회장님하고 같이 봉사활동 하다 보니까 또 여기 또 회장님도 고향이고 해서 이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술 주시고
쑥 떨으시고. 여수 남면이 고향인 박수관 회장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시작하게 됐다는 봉사활동. 병원 한번 가는데도 큰 맘을 먹어야 하는 시골분들을 위해 의기투합한 거죠. 복부가 다 이상 없거든요. 다행히 당국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예. 이렇게 치료받으니까 좋네요. 이제 고맙고 감사하고. 다주알춤 맞춰주면 좋지. 아픈 일 맞춰주면 고생이 되냈다는 좋아. 해마다 갑상선암을 한 적어도 한 4, 5명씩은 수술을 보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과연 이게 뭐 이유가 뭘지 좀 생각 중입니다. 진료에 이어 수술까지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봉사가 아니라 섬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신경 쓰는 봉사자들의 진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1차적 진료를 통해서 추가 진료나 수술이 필요하신 분은 적극적으로 2차 진료 및 수술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 거쳐서 저희는 다수의 암 환자와 수십 명의 추가적 진료 및 치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료 봉사팀이 열봉을 하는 사이 한쪽에선 일일 미용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 지역 아줌마 군단이 펼치는 스페셜 미용 봉사. 마을 어머님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나요? 나가기가 별로 시간도 없는 여의치가 않고 그랬는데 고맙게 봉사단들 와서 해주니까 참 고맙고 진짜 고맙고 감사하네요. 제가 이렇게 기술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어디 가서라도 남한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아직도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다는 게 기쁘죠? 먹는 인심도 빠질 수 없겠죠? 오늘의 스페셜 메뉴는 푸짐하고 구수한 떡국. 떡살을 비롯한 모든 재료들을 직접 공수해온 봉사단원들. 여수 아낙들의 자존심을 걸고 손맛 발휘를 해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이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리라 믿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매년 우리 봉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은 와서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떡국만 끓이고 있어요. 다음에 저희들이 또 나이 먹고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 봉사하면 저희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 떡국 한 그릇에 가득 담기는 봉사자들의 온기. 자, 안하시죠.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유난히 추울 거라는 올겨울. 봉사자들의 온기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하고 든든한 난로가 되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석가락 많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세 그릇 먹으려고. 이런 대접을 받고 진짜 진료도 받고 진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진실된 마음을 우리 어르신들도 느끼고 계시겠죠? 진짜 이렇게 처음에 오셔갖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의사 선생님들 참말로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쓴다는 의미의 단어 나눔. 하지만 나눔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눌 수 있어 행복하고 나눌 게 많아 즐겁다는 사람들. 그들에게 봉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남을 위한다기보다 사실은 제 자신의 위안을 갖는 것, 오히려 내를 위해서 하는 게 봉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간만 되고 할 수 있는 여력만, 건강만 된다면 봉사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여수가 어떤 자연적인 생태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지역적인 발전의 한계가 있어서 이런 인재 육성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 또 국가의 어떤 공헌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 장학사업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높은 만큼 계곡이 깊다고 하죠. 이곳은 구중궁궐처럼 깊은 계곡. 육지의 산속 계곡이 아닌 제주 한라산에서 시작되는 효돈천인데요.
그 숨겨진 비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선정된 지금 하레리에서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여행인지 함께 가보시죠. 갈 때까지 가보자! 하레 초등학교 잔디 운동장에 등장한 텐트들. 대체 누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근데 뭔가 하레리에 오면 특별한 게 있다고 했어요. 네. 특별한 게 텐트는 아닐 테고. 네네. 네. 아, 오늘 하레리 보물창고로 보물 찾으러 갑니다. 보물창고요? 네. 저 제가 보물 엄청 잘 찾는데? 아, 좀 같이 가실래요? 좋죠. 아, 가보시면 압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레리 보물 찾으러 출발! 같이 가시죠. 서귀포시 남원읍 파레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 일단 걸스학으로 향했습니다. 참가자 10여 명은 저탄소 여행으로 생물권 보전지역인 하레리의 보물을 만나기 위해 제주를 찾았는데요. 정상에서 자 하레 마을이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처음 마련된 특별한 여행인 만큼 김경호 하레리장님이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그럼 이장님과 함께하는 하천탐방 출발해볼까요? 예. 이제 강 바사합니다. 예, 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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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스학 서쪽 기슭 숲길을 따라 내려갔는데요. 잠시 후 숨겨졌던 계곡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걸스학 하천을 따라 내려오자 아이들이 놀기에 딱 좋은 곳, 갯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장님의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 저 추억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이 이 목욕하고 놀던 그런 장소인데 여기서 수영 연습도 많이 하고 우리 이쪽 근처에서는 여기 출신들이 좀 수영이 좀 잘하는 편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놀던 미끄럼 틀입니다. 물을 이렇게 뿌리면 바위가요? 예, 바위가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여기에 미끄럼 타면 여기서 딱 오면서 한번 아웃치고 엉덩이 한번 다 천연 돌 미끄럼틀만 추억거리가 아닙니다. 계곡 옆으로 펼쳐진 울창한 숲에 또 하나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간식거리가 없어가지고 소풍 갈 때, 운동회 때 이 구슬잡밤을 주워다가 어머니가 이 후라이팬에 튀겨주면 이게 버려집니다. 손톱만한 구슬잡밤 맛보지 않을 수 없겠죠? 껍질째 먹나요? 추억의 맛을 느끼고 다시 하천을 따라 하류로 향했는데요. 크고 가파른 바위길이 참 험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발길 없이 태고적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효돈천 계곡은 그야말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보물이었습니다. 진짜 산 넘고 바위 건너 보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까지 가봤니? 갈 때까지 가보자. 가보겠습니다. 우와, 이 바위들 엄청나죠? 여기다가 청정지역 바위들입니다. 그리고 천이 흐르고 있어요. 건천이 대부분인 제주의 하천과는 달리 이곳은 맑은 물이 고여 있어 더욱 수려한 자태를 보여주었는데요. 효돈천 계곡에 대한 생태 해설까지 들을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여기는 제주도는 현무암이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왜 돌멩이가 하얘요? 다? 자, 제주도 하면 검은 돌멩이만 있을 거라는 착각을 여기서 확실히 깨게 됩니다. 이거를 지질학적 용어로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긴 구멍에 다른 돌멩이가 끼면서 물살에 이어서 그 암석이 깨지는 거예요. 단단한 바위가 오랜 세월 세찬 물살을 견디며 만들어낸 자연의 신비. 일반 관광지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이게 일전에는 이렇게 짜여진 대로 거의 이제 유명한 곳만 가는데 여기는 저희가 그 오기 전에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정말 풍경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보물인 것 같아요. 네. 한라산 백록담 밑 백록샘에서 마련한 효돈천이 흘러흘러 닿은 하류에 하례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발길도 계속 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효돈천의 명소, 깊고 큰 못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바로 남내소입니다. 혈액전 중에 아마 제일 명품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제주에서 이렇게 굉장히 웅장한 잔 처음 봤어요. 그 옛날에 전래동화 보면은 네. 막 선녀들이 막 목욕하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모르게 뭐 여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아. 뭐 그랬던 개구쟁이 짓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수심이 무려 6m나 된다는 맑고 깊은 못. 저마다 탄성을 쏟아내며 그 황홀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많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이어서 더 신기하고 신비롭고 그 다음에 남들이 못 가본 곳을 갖다 제가 경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계곡 탐방을 마치고 도착한 하래 마을은 감귤 향기로 가득했는데요. 이번 생태 여행의 특별 보너스! 이장님께서 당신 밭에서 감귤 따기 체험도 하고 귤도 실컷 맛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래리는 조선시대 진상용 감귤과원이 설치됐던 역사 깊은 감귤 주산지라고 합니다. 어느새 저녁 시간 마을 회관이 꽉 찼습니다. 폴폴 냄새를 따라가 보니 먹음직스런 돼지고기에 옥돔 튀김까지. 부녀 회원들은 저녁 준비에 한창이고 하래 마을의 미래, 하래 초등학교 친구들은 수줍게 인사하며 환영해 주었는데요. 정말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하래 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예린입니다.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하래를 찾아주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음식은 그냥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게 동백고기하고 옥돔, 예, 그거라서. 진한 자리젓갈만큼 깊은 제주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저녁 밥상.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해서 더욱 의미 있는 식사였는데요. 험한 계곡 탐방을 한 뒤라 그 맛은 꿀맛 그 자체였습니다. 아, 정말 음식에서 인심이 느껴집니다.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머니의 고향을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음식 하나하나에도 집밥 같은 느낌만 나고 네. 예, 너무 좋아요. 맛있고 푸짐한 저녁 식사가 끝나자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하리초등학교의 락밴드 공연이 펼쳐진 것인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아이들의 공연을 보며 여행객들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마을 주민들과 서로 몸 부대껴가면서 같이 손잡고 또 도움 줘가면서 그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거를 장점을 많이 살리도록 마을 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효돈천 탐방은 진정 소중한 보물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자연을 지키며 살아온 주민들의 따스한 인심과 고향에 대한 자부심 역시 하래 마을의 소중한 보물이겠죠? 제주 어디까지 가봤니? 우리 남대소까지 가봤다! 겨울이 농한기라고 누가 말했던가. 사계절 내내 표고버섯 하나로 쏠쏠한 소득 올리는 똑똑한 귀농인. 잘 키운 표고버섯 하나 열섬 안 부럽다는 이분. 지금 소비자가 찾아주는 것 이상 더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비 귀농을 위한 지침서 흙에 살리라. 오늘은 18년 차 선배님 찾아갑니다. 귀농도 사업이라 말하는 표고버섯 CEO 옥대석 씨의 귀농 철학. 한번 들어보실래요? 귀농 노하우 전수해 주실 분 찾아 오늘은 멀리 거제로 왔는데요. 하우스를 가득 채운 이 나무, 뭘 키우는 분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표고버섯으로 귀농 18년 차 되고 있는 옥대석입니다. 하우스 이런 시설이 23동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 재배 본수로 따지면 이게 한 본당 이렇게 본이라 그러는데 약 3만 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생표고가 제가 약 한 60톤, 그리고 금표고가 약 한 5톤 정도.
이 가벼운 표고버섯이 60톤이 나온다니 와 농사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20년 전만 해도 거제에서 쌀 다음으로 수확량이 많이 나왔다는 표고버섯. 귀농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뭐 대기업이라는 데 좀 다녔었는데 IMF가 결정적이었죠. 뭐 하루아침에 직장 동료 다 이렇게 그만두게 되고 보니까 저라고 해서 이게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고향에 아버님 계시니까 거기 가서 보고서 농사를 규모화를 좀 시키고 이렇게 좀 하면 충분히 내 미래가 보장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귀농하게 된 동기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했지만 그 후 행보는 조금 남달랐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표고버섯 농사를 시작하자마자 먼저 재배 방법을 바꾸자 제안했답니다. 95% 이상이 노지 재배였죠. 생산가가 자꾸 떨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이제 그 시설적으로 유도를 하게 되죠. 꼭 해야 될 일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게 됐죠. 하게 되니까 대부분 그냥 99.9%는 다 안 돼. 그 망했는데 한번 많어. 이래 했었는데 그래도 아유 용기를 주시고 한번 해보자. 들쭉날쭉한 생산량을 맞추고 보기에도 예쁜 표고버섯을 생산하기 위해 누군가는 꼭 시작해야 했던 시설 재배. 그 결과 연중 재배라는 또 하나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연중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봄, 가을은 자연적으로 발생이 잘 되는 시기고 그다음에 힘든 여름하고 겨울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막시설하고 이 차광을 잘 이제 하게 돼서 뼛을 밖에 해서 겨울에 재배하고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재배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거제 지역이기에 가능한 연중 재배. 지금도 원목에서 수많은 표고버섯이 그의 손길에 기다리고 있지만 요즘 옥대석 씨가 신경 쓰는 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 뭔가요? 이건 저희가 지금 그 돼지 재배 실험하는 겁니다. 원목 재배에 비해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아직 수확량을 비교하면 상용화되긴 이르다는 게 옥대석 씨의 의견. 그런데도 계속해서 시도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뭐 제가 이렇게 뭐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표고버섯을 평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법도 배지 방법도 분명히 원목이 나지 않는 시기에는 필요한 방법이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뭐 앞서서 한다 그런 게밖에 없죠. 시설이며 배지며 다른 농사에 비해 전문 지식이 더 필요한 장목이다 보니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자연스럽게 농사 제자도 하나 둘 늘었다고 하는데요. 못하지 이제.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물을 한번 시기를 놓쳤잖아. 일시키고 기술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혼자 했으면 한번 돌아갔을 겁니다. 집에 귀농해 가지고 경제력이 생기려고 하면 저희 버섯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5년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5년 동안이라든지 뭐 이런 경제적으로 뒷받침될 줄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도와주면 조금 한 1, 2년 정도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뭐 막상 하다 보시면 힘들고 어렵고 생각보다 야 이게 생산량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고 소득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문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시 혈혈 단식 독학으로는 농사의 모든 것 해낼 수 없다는 게 귀농이들의 공통된 생각 같은데요. 그래서 옥대석 씨가 선택한 또 하나의 길, 바로 영농조합 설립이었습니다. 거제 지역 첫 유기농 농장답게 조합 역시 유기농 영농조합. 유기농이나 친환경은 당연히 저는 농사를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시도를 했는데 당시 그때 당시까지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제시 유기농 1호 농장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기농 1호 농장 말고도 자랑하고 싶은 것 또 하나. 바로 표고버섯 출하 가격을 옥대석 씨가 직접 정한다는 건데요. 1년에서 1년 반을 살뜰히 보살핀 표고버섯. 제가 받고 나갈 때 그 기쁨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다죠. 그렇다고 일단은 소비자들이 계속 찾아주니까 고마움도 느끼고 그렇죠. 뭐 농민들이 이거 소비자가 찾아주는 것 이상 더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잘 키우면 한 나무에 150개 수확하지만 잘 못하면 10개도 못 건진다는 표고버섯 농사. 그만큼 표고로 귀농을 꿈꾸는 후배가 있다면 이것저것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다는데요.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무조건 높여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인근의 생산자들이나 같은 이런 업을, 같은 작목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대를 하고 같이 합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게끔 하는, 혼자 지어서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하고 합쳐서 하는 게 훨씬 실패를 줄일 확률이, 그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표고버섯을 키우려면 최소 1년 이상은 공부를 꼭 하고 기농하라 말하는 옥대석 씨. 농장에 실습실을 마련해둘 만큼 공부의 중요성, 강조 또 강조했는데요. 또 예비 기농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평생 살 거잖아요, 농촌에.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쭉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기농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2 창업의 개념으로 놓고 정말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것을 셀프로 해야 하는 농사. 그 길에 어려움을 알기에 선뜻 귀농을 권하진 못하지만 모르면 배우고 언제든 물어보라 말하는 귀농 선배 옥대석 씨. 흙에 살고 싶은 모두를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속초시 청호동, 일명 아바이 마을로 불리는 이곳에 12월이 다가왔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통일의 꿈, 올해도 그 꿈은 이뤄지지 못하고 또 한 해를 넘기게 됐는데요. 네, 함경도 말로 아바이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네 아바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 마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년에 걸친 치열한 전쟁은 많은 피해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요. 우리 국토를 가르고 민족을 가른 전쟁 속, 사람들은 총성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속초에도 수많은 피란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실향민 마을이 속초에 있는데요. 그 당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속초 시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속초에 살고 있는 실향민은 대부분 함경도 사람입니다.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한 건데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목이었던 속초에 모여 살게 됐다네요. 그 마을에도 이제 이런 아픈 역사가 있고 하니까, 예, 어떠세요? 아, 마음이 아프죠.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죠. 그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면 빨리 남북 통일이 됐으면 제일 바람이죠. 임시거처로 마련했던 판자촌에 그대로 눌러 살게 된 사람들. 남북 대화가 이뤄질 때마다 마음 졸이며 긴 시간을 살아왔는데요. 청호동은 바로 통일의 염원이 담겨 있는 마을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하시던 모습들이 그대로 또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실향민들이 내려와서 살게 된 역사와 아픔을 간직한 마을인 것 같은데, 이 청호동 마을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이제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인데, 이제 피난민들이 피난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못 살고 이분들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가 살 데가 없으니까 그저 뭡니까, 저 무인도 섬, 거기가 청호동 아마 모래바 섬이었는데, 거기다가 처음에 이제 둥지를 털고, 둥지를 털고 또 통일이 되면은, 통일이 금방 될 줄 아니까, 통일이 금방 되면 이제 고향으로 한시라도 빨리 가려고 가까운 데서 이제 둥지를 털고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실향민들이 세웠던 판자촌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이곳은 청호동 실향민들이 살았던 판자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그런 곳인데요. 이렇게 얇은 판자 하나에 의지한 집에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롭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힘들었던 시절, 그러나 청호동 사람들은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은 상실감에 더 고달픈 시기를 보냈습니다. 모래뿐인 황무지 위에 마을을 일구고
판자나 깡통, 종이박스를 덧대 판잣집을 지었는데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함경도 가옥 양식을 지켜서 고향의 전통을 이으려 했다네요. 청호동 아바이 마을, 이제 판자촌은 사라지고 현대화된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네, 이곳은 청호동 마을입니다. 오면서 아까 박물관에서 봤던 판자촌을 생각하면서 왔는데 지금은 예전 모습이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죠. 그래도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한, 그리고 또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겉모습이 바뀌어도 실향민들의 삶은 여전합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고향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고향 소식을 빨리 전해 듣기 위해서 아직도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미로 같은 골목을 거닐다 보면 옛 판자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청호동의 상징인 갯배입니다. 갯배는 실향민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사람이 줄을 끌어당겨서 배를 움직이는 갯배는 그 당시 청호동 사람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호기심에 타보는 체험 코스가 됐지만 묵직한 쇠줄의 무게에는 그 시절 고달픈 삶이 실려있답니다. 오랫동안 갯배를 지켜온 김봉철 어르신은 세월의 변화를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었는데요. 이 동네가 원래 실향민들이 피난 나와서 내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사장이 여기야. 근데 백사장에다 집을 짓고 한 집, 두 집 살다 보니까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이 가까우니까 여기가. 그게 여기 모여 산 게 여기가 아바이 마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도 있고. 그리고 1세대는 이제 할머니들. 할머니들은 살아계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조용한 마을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끝이 없는 관광객들의 행렬. 오, 오늘 무슨 행사라도 있나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요. 네. 아니, 뭐 평소에도 이 갯배 타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따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같아요. 오늘 여기 행사합니다, 행사. 무슨 행사요? 저기 뭐야, 아바이 마을에 대해서 행사가 있는데 이제 오후 3시서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 근데 이제 저기 뭐야, 돈돌라리 팀 뭐 갯배에서 이제 공연해 좀 있으면. 아. 여기 공연할 게 아마 볼 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공연도 하고 이 아바이 마을에 대해서 좀 네. 사람들한테 소개도 예, 예, 하고 예, 예, 그래. 그런 행사예요. 예, 예, 예. 아바이 마을에서 올해 처음으로 갯배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갯배 문화제는 속초의 관광자원인 갯배와 실향민 문화를 접목시켜 아날로그 감성을 살린 문화 이벤트인데요. 문화제의 포문을 연 공연은 실향민들의 애환을 색다르게 풀어낸 현대 무용입니다. 속초에는 실향민들의 문화가 깊게 뿌려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이나 민요에도 함경도 문화가 많은데요. 북청 사자놀이도 있고요. 함경도 민요인 돈돌라리와 속초아리랑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향민의 삶을 해학적으로 담아낸 아리랑 노랫말은 들을수록 정겹고 진한 여운이 담겨있네요. 공연과 함께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청호동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빨랫줄에 걸어 전시했는데요. 특히 과거 속초항과 어민들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와, 이 그림 보셨어요? 이게 지금 수백 척의 배들이 바다에 나가서 어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기한 게 이 하나하나 배마다 직접 노를 젓고 나가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볼 수 없는 정말 진풍경인데 예전에 실향민들이 이곳에 와서 이런 모습으로 어업에 대부분 종사하셨다고 하거든요. 정말 진풍경을 오늘 여기에서 보고 가네요. 빨랫줄에 주렁주렁 걸린 그 시절을 보며 추억에 젖어봅니다. 원래 사진은 아마 뒤에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문화재를 맞아 마을에는 벽화도 그려졌는데요. 뭔가 제가 기존에 봐왔던 벽화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이 벽화는 저희 지금 이곳 여러분이 계신 청호동의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벽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벽화는 뭐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약간 좀 자기적인 게 들어갔다면 이 벽화는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옛 문화를 그대로 그 풍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벽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호동에 사시던 예전 어른들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옮겨 그렇죠. 건가요? 어쩌면 이 중에 한 분이 지금도 생존해 계실 수도 있어요. 시간이 흘러 실향민의 한과 슬픔은 점차 잊어가고 있는 현실. 전쟁의 아픔도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멀어져 가고 있는데요. 청호동 마을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 청호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 이 청호동 아바이 마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마을인지? 아유,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네 아바이 순대가 맛있다고 해서 먹으러 왔어요. 네. 순대 맛있다고 해가지고 순대 먹으러 왔어요. 그 시절,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끼리,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고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살던 곳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골목도 이렇게 딱 정감 있고 엄마! 좋은 것 같은데요. 전쟁과 분단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청호동 마을의 이야기는 그저 먼 옛날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청호동 마을은 여전히 통일을 꿈꾸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실향민은 줄어들고 그들의 소원을 풀 수 있는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같이 내려와서 사시던 분이 많이 계셔요? 많이 네. 돌아갔어. 많이 죽고. 우리 남 동상도 돌아가고. 할머니 뭐 바라는 점 있으세요? 똑같을 것 같긴 한데 고향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고향 들어갈 수 있어요. 아유. 2014년 겨울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통일에 대한 꿈도 이루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청호동 아바이 마을은 실향민들이 모여 여전히 통일을 꿈꾸고 있는 작은 섬입니다. 겨울엔 찬바람을 피하느라 잔뜩 웅크리게 되고 그렇다 보면 왠지 더 묵직한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죠. 이럴 땐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42도의 고온의 물로 단시간에 샤워를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피로해소에 좋고요. 40도의 물은 하루 종일 뭉쳐있던 근육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미온의 물로 샤워를 하면요.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목욕 방법으로 겨울의 피로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